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은 이제 현재 구계명이 되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구계명이 됩니다. 6계명, 7계명은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생명이니까 생명이 귀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 자기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자살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타살이고 살인이기 때문에 생명의 귀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살도 해서는 안 되고 타살을 해서도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사람을 쳤느냐 또는 물건을 훔쳤느냐. 그런데 이제 신학에 와가지고는 결과보다는 동기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랬죠. 미워한다든지 또 뭐 폭력을 시도한다든지 뭐 분노한다든지 이런 이제 마음.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에 미움은 살인이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 와서는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율법은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사람을 안 죽였으면 그건 법에서 저촉이 안 되죠. 현행법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아무리 내가 사람을 마음속에 미워해도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죄가 없는 겁니다. 그게 구약시대 때 법이죠. 우리 오늘 현시대 법이고. 그러나 신앙의 법은 뭐냐? 사람을 내가 안 죽였어도 그 사람을 미워하면은 살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죄가 된다. 예수님의 법입니다. 그게 현실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게 행위로 안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의 법이 가장 중요하다.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말에서 그 다음 행동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 그래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성공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잠언 같은 데 보면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은 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전쟁에 나가서 용맹을 떨쳐가지고 성을 큰 성을 빼앗은 사람은 대단한 그 장수죠. 그런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성을 빼앗은 자보다 더 훌륭한 장수다. 나가서 남의 성을 빼앗는 것은 쉬워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워서 남을 이기는 것은 쉽지만은 자신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는 이기는데 자기한테는 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남에게는 져줘도 자신을 이겨야 된다. 그걸 극기라고도 하고 의운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온유하면서도 자신한테는 엄격한 사람. 근데 자신한테는 굉장히 온유한데 남한테는 엄격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자신은 엄격하게 하면서 남한테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더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자신한테는 엄격하게 하는 거,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지만 남한테는 너그럽게 대해주는 거. 그게 이제 외유내강이라고 하는 말인데 참 가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아라. 남의 생명을 해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미움까지도 살인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백인들이나 모든 생명은 다 동등하다. 근데 그 세계에서 보면은 인종차별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인종차별.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저 미국 사회나 서방 사회에 나가서 살 때 황인종이라고 여러분들을 차별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인종차별도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모두가 다 동등하고 그 다음에 귀중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 세계에서는 지금 흑백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흑인들을 차별하고 인종차별하고 또 유색인종들을 차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종차별. 또 우리 안에서도 인종차별 많이 있잖아요.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을 보면 차별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물론 하나님의 형상은 외모를 얘기하는 것 아니고 뭐 인종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귀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많이 차별하잖아요. 그런 것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호남도 많은 차별을 받잖아요,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호남 사람들 차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쁘죠, 사실은. 나가보면 알아요. 전라도에 살면은 모릅니다. 그런 걸 잘 차별을 하는지. 그런데 이제 저, 뭐, 경상도나 충청도나 이런 데 살다 보면 굉장히 차별의식이 있어요. 피부로 느낄 정도로 차별의식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차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 가늠하지 말아라. 마음과 언어와 행위에서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라 하는 겁니다. 마음과 언어와 행위에 있어서. 그래서 부정한 생각과 부정한 언어와 부정한 행동을 삼가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의 전. 자, 우리가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신약성경으로 조금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저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 이야, 성은 씨 성경 제일 일찍 찾았네. 우와. 네. 성경을 평소에 많이 읽어요? 네. 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네. 답도 많이 달았어요, 그 책 나눠드린 거? 못했어? 그냥 성경만 쭉쭉 읽어요? 부족하니까 자꾸 찾아서 읽으면 돼요. 처음엔 다 어려워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그 가로침 돼 있죠. 그 부분을 찾아서 읽으면은 문제 읽고 그것을 읽고 그러면은 그 문제가 원하는 것이 뭔가 그 답에 다 나와요. 그 성경을 읽으면. 예. 그렇게 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 성경도 자꾸 찾아봐야 빨리 찾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성경도 이렇게 빨리 찾아본 사람이 잘 찾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찾는다는 게, 새 십자가 찾는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예, 그런데 제일 먼저 찾았네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경인 것과 하나님의 성경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 예.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경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은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예, 아멘. 예,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성도님이 수요일 성경공부를 빛내고 있어요, 지금. 예. 자,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전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예,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만 생각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성전이라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구약에서 생각하면은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네. 성전으로만 생각, 성전은 이 건물로 생각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그렇죠?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울에게서 와가지고는, 바울에게서 와가지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뭐라? 성전이가 성전. 너희는 하나님의,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다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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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이라고, 성전. 그러니까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뭐 성전이라고 건물을 성전으로 생각했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뭐냐?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곳. 네. 그것도 동물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동물 제사. 구약에서는 동물 제사를 드렸죠? 그렇죠? 예. 네. 동물 제사를 드린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동물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려요.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목회자들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말을 많이 썼는데, 원래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교회당. 왜? 동물 제사를 안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전은 다른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네, 보면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흐트러지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교회. 이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바울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놨는데, 바울 이전까지만 해도 성전은 건물이에요, 건물. 건물.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너희가는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오늘 그 복음을 읽고 그 고린도전서를 읽는 2차 독자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 왜 성전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다. 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성전이, 성전. 우리가 성전이라니까. 그래서 이걸 대입해 보면은, 교회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다. 내가 늘 주장하잖아요. 이 건물은 뭐예요? 교회다. 집단자를 써가지고 이 건물은 새성교회당. 따라합시다. 새성교회당. 네, 이 건물을 새성교회당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을 뭐라고 그래요? 새성교회. 원래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아셨어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근데 우리 자꾸 교회하면 건물만 생각해요.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 아, 교회가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건물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교회가 없을 때 천막을 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거기 그 천막이 교회다며. 그 천막 치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만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 바울이 내가 성전이라고 했어, 내가. 사람이 성전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갈 필요가 없어.
내가 성도인인데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자기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방교회 교인들. 지방교회 교인들은 들어보셨어요? 네? 박옥수. 그쪽 계통의 사람들. 또 박수가 누군지 모르죠? 구원파들. 박옥수 알아서 뭐 큰 대형버스에다가 사진 붙여놓고 무료 성경 공부 뭐 해가지고 뭐. 네? 죄사함, 뭐 거듭남의 비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배를 안,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제가 오래전에 저기서 단독 목회할 때 그 교인이 있었어요. 지방교회 교인. 처음에는 그것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며칠 좀 열심히 나오더니 교회를 안 나와. 신방 갔었죠. 왜 안 나왔냐 했더니 성령님이 교회를 가지 말라고 그랬대요. 성령님이. 그 왜 성령님이 뭐라고 하셨던가 그랬더니 네가 성전인데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가 성전인데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봤어요. 내가 그때 오래전에 한 20년 전인데 가가지고 얘기를 쭉 설명을 해줬죠.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주의에 빠져버려요. 내가 성전인데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혼자 예배 드려도 된다. 북한 같은 데, 우리가 영화 봤지만 북한 같은 데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혼자 은밀하게 예배 드리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 사회 속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지. 사도행전 보세요.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떡을 떼며, 그 다음에 지도하며, 교제하기를 힘쓰며,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모이는. 그러니까 성전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음식을 나누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재고백하고 교제하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 근데 혼자 예배 드릴 때 교제가 이루어져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혼자 할 때 예?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모임이에요, 모임. 예. 그래서 성찬, 떡을 떼며 여기는 이것은 뭐냐면 성찬이 성찬, 성례식, 성찬, 떡을 떼며 그 다음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친교하고 여러분 혼자 성찬식을 할 수 있어요, 혼자? 목회자가 있어 성찬식을 하죠. 우리나라 헌법, 우리나라 교회법에 전도사도 성찬식을 못해요. 단독 목회 전도사도 성찬식을 못하게 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아야 성찬식을 집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축도. 전도사님들은 축도를 못해요. 오로지 안수받은 목사님들만 축도할 수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뭡니까? 교제, 축도. 이런 것이 전부 빠졌는데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경건해지 경건해. 그렇죠? 혼자 드리는 것은 경건해는 될 수 있어도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예배는 교제, 축도, 그 다음에 성찬, 모임, 네? 그 다음에 식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통틀어져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모르니까 혼자 앉아서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교회인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고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직통으로 예배를 드린다. 아,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네. 잘못 치우치면 이단 사설에 빠지면 편하죠. 교회 안 나오면 편하죠. 그냥 찬송 한 장 읽고 그냥 성경 한 장 읽고 그리고 끝나는 게 그게 무슨 예배겠어요? 예배는 반드시 헌금도 있어야 되고 고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축도도 있어야 되고 말씀 선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어떤 그런 구성적인 요건들이 이루어졌을 때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요새는 뭐 텔레비전 보고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CBS, CTX 이런 거 보고 뭐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고 그러면 성찬식은 어떻게 해? 택배로 보내달라 그래요. 그 다음에 먹고 포도주는 자기가 사서 먹고 그런 건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 죽은 거죠. 사실은 네.
이런 행동을 할 때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런 순간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혼자 예배 드릴 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전에 들려면 성령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성전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이 되기 때문에 예배 교회 나오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거룩해진다는 말, 거룩해졌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해졌다는 거. 성령은 거룩한 영이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니까. 그 거룩한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거룩해지고 내 말이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내 행실이 거룩해지는 거죠. 그렇죠? 입으로서는 그냥 주여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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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그냥 입으로는 육두문자가 나오고 쌍시옷이 나가고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어? 그러면 무슨 성령이 그런 성령이겠어요? 그 잘못된 거죠. 그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걸 가끔 가다가 뭐 교회를 나가지 말랐다고 하는 등 뭐 그게 성령께서 그런 걸 시키겠어요? 절대로 성령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네. 네. 성령이 그런 영이 아니에요. 자기 의무대로 해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이상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되고 또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쭉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6장 두 장만 넘기면 6장이 나오죠. 6장 19절로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이 되는 줄 알기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예. 20절 가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데 너희 몸은 하나님께 몸은 예. 아멘. 자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 몸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1차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예? 하나님께 받은 몸이라는 거예요. 몸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몸이라고 하는 게 몸은 육체와 육체 플러스 영혼이에요.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몸과 육체만 생각해, 육체만. 그래서 이 몸을 굉장히 우리는 죄악시합니다, 죄악시. 아이고, 몸이 더럽고, 어? 몸이 더럽고, 몸은 막 썩어지고, 막 이런 몸을 굉장히 학대하고 비하를 해요, 학대. 한국교회 특별히 학대하고 막 비하하고 비하. 몸이 사탄의 도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어? 몸을 아주 학대를 합니다. 몸은 육체가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에요.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다. 이건 아니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우리 성경은 몸의 몸. 몸은 육체와 영혼을 얘기하는데 보세요. 오늘 본문 오늘 뭐라고 했어요? 몸은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 했습니까? 몸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니까.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몸이 소중해요. 몸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소중하단 말이에요. 몸이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요.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고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예. 피곤하면 주무시고 몸을 너무 학대해요. 한국 교회는 그 되게 좀 이상한 것이 흘러가지고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저도 막 3년 동안을요. 저는 3년 동안을 매일 아침 금식을 했어요. 3년 동안을
지금 생각하고는 참 끔찍해요. 어떻게 그런 걸 해나 먹었어. 12시까지 3년 동안은 12시까지 금식하고 그 다음에 뭐 금식 단식도 물 안 먹으면 안 막 물 안 먹으면 안 먹고 3일 동안 진짜 물 안 먹으면 안 먹고 3일 동안 네? 김원복 시장님 좀 놀래봐요 이런 말을 하면은 물 안 먹으면 안 먹고 3일 동안 내가 그거 듣다니까 단식 그런 것을 굉장히 몇 번 했었어요 서너 번 네. 금식 뭐 하루 이틀 금식은 수없이 많이 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모든 죄는 이 몸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몸의 정욕을 죽여야 거룩하고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일 거룩한 사람들 누구냐?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는 사람들 제일 거룩한 사람. 왜?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움직이니까. 중환자실에 누워서 산소 마스크로 호흡하는 사람들이 제일 거룩하고 제일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니까. 예? 밥 굶고 잠 안 자고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몸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굶고 학대하고 잠 못 자고 괴롭히라고 하나님 몸을 주셨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앞부분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죠. 몸은 하나님의 뭐예요? 뭐라고요? 밥심으로 산다고?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몸은.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야 돼요. 네. 몸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몸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소중하게. 네. 그런 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나쁘다. 네?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서 담배 피우고 몸에 해가 되는 것은 나쁘니까 하지 말아라 하는 걸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몸은. 근데 그 성전에다가 굴뚝을 뭐 만들고 뭐 막 그 마약 같은 걸 해가지고 중독이 되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이 나쁜 거죠. 사실은. 마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나쁘다는 것이지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왜 그러냐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 그러니까 몸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조금 아픈 병원에 가지고 영양제도 잡수시고 맛있는 음식도 잡수시고 영양을 골고루 이렇게 섭취하시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시고 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니까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내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의 몸이. 몸은 육체와 영혼을 결합해서 몸.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몸에 다시 사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이것이 어떻게 살아요? 영혼에 산단 말이에요. 형님. 몸이. 네? 영혼이 영혼에 사는 게 아니에요. 몸이. 우리가 맨날 그냥 뭐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겠지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마다 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구할 때 그런 거 아닙니까?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혼에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 사도행전도 사도신경도 나오잖아요.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이요, 몸. 몸이 부활하는 건데요, 몸. 몸이 부활하는 것이고 이것이 영혼에 사는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는 육은 없어지고 영혼만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육체와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을 영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거.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라 했지 육체는 죽고 영혼만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지주의자들이 얘기, 이단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몸이 부활하신 거예요. 몸. 영혼이 부활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몸 하면 자꾸 영혼과 떨어져서 반대되는 개념을 생각하는데 몸은 절대로 영혼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는 몸 하면 영혼과 반대되는 거 이렇게 딱 인식이 됐기 때문에 영혼은 깨끗하고 몸은 악한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몸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악한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몸에 악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죄는 뭐가 돼요? 죄는 몸이 짓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짓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죠? 마음이 죄를 짓는 거죠. 마음이. 몸은 그냥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마음이 조용하는 대로 움직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몸이 죄를 짓는다고 그래요. 몸. 그래서 몸을 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거. 마음은 선한 것이고. 절대로 아니에요. 악하다면 마음이 악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움은 곧 살인이다 이거예요. 마음이 악한 것이지 몸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자동차가요. 엔진이 나쁘고 엔진이 좋은 것이지 그 껍데기가 좋고 나쁜 건 아니에요. 엔진이 좋으면 그 좋은 차고 엔진이 나쁘면 그게 나쁜 차예요. 마음이 좋으면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마음이 악한 사람, 악하면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몸이 선하고 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몸이 선하고 악한 것이 어디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몸이 선하고 젊은 사람은 몸이 악한 겁니까? 젊은 사람은 몸이 선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몸이 악한 겁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선하고 악한 것은 마음으로 결정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거 마음. 아시겠어요? 마음이 네? 몸은 20세인데 마음은 막 한 70세, 80세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늙은 사람들. 그런데 육체적인 연세는 80세인데 정신적인 연령은 막 20세처럼 살아. 막 20세처럼 핸드폰도 하고 막 카톡도 하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개 보면 몸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몸을 가지고. 절대로 안 합니다. 마음. 미인도 그러잖아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하잖아. 얼굴은 얼마든지 성형 수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형 수술 얼마든지. 그러나 마음은 성형 수술을 못 하는 거라.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처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 말이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몸으로. 그래서 예배 시간에 네? 잘 배워요.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이것은 육체와 마음을 합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거예요. 몸으로. 이게 만약에 악하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악하다면 하나님이 그 악한 재물을 받으시겠어요?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아요. 몸이 악한 것이라면은 악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겠어요? 그런 말 못하죠. 그리고 몸이 악하다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탄의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아니라니까요. 몸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몸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악한 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우리 몸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몸을 가지고 드리라는 몸을 마음으로만 드리면 됩니다. 천만에요. 구약에서는 실제로 동물을 짐승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렸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몸이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몸이 죽었기 때문에 몸이 살아난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부활의 삶이에요. 부활의 삶.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부활의 삶이에요. 부활의 삶.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부활절 앞으로 4월 달에 오지만은요. 우리 그냥 부활절을 기념해요. 기념. 그냥 8.15 광복절 기념식을 하듯이 그냥 기념식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건 그 제 딸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한 거야. 나도. 예. 구원의 역사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뛰어넘잖아요. 그러면 부활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활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몸으로 하나님께 몸이 다시 살았으니까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니까 우리도 이제 부활의 열매 동참을 했잖아요. 예수님 구원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몸이 부활했던 것처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부활에 동참하는 삶이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이에요. 그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나가는 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하잖아요. 뭘 믿어요? 그냥 몰라요. 그냥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뭘 믿어요? 글쎄 몰라요. 그냥 믿고 싶어요. 믿어요. 믿습니다. 성령을 믿으며 뭘 믿는지 보세요. 성령을 믿으며 뭘 믿어요? 뭘 믿어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이제 이거 시키면 끝나면 주기도문 사도신 이거 해석을 이렇게 풀어주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을 믿으라. 교제를 믿으라. 아니 세상에 무슨 교제를 믿어. 근데 보세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회를 믿으며 그 다음에 뭘 믿어요?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뭐합니까? 믿습니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제가 지금 집사님 뭘 믿어요? 그러면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그렇게 도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요. 근데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과 더불어 영원히 사느냐? 성령과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이런 것을 내가 영원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만 믿습니까? 죽어서 천 나가는 것만 믿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어?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면서도 뭘 믿는지를 몰라. 그렇죠? 집사님 지금까지 성령을 믿고 공교회를 믿고 성도의 교제를 믿고 죄 용서받는 것도 믿고 몸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지금까지?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요. 그래도 성령을 믿고 성령 믿었지 그러면 저기는 믿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대강 이제 믿은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 의식하고 사도신경 고백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믿었잖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믿으라고 말해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성령을 믿고 교회를 믿고 여러분 교회 믿으라고 하는 거 처음 좀 생소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교회를 믿으라. 근데 공교회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성도의 교제를 믿으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령과 동일선상에 놓았단 말입니다. 교회와 동일선상에.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 다음에 뭐? 몸의 부활. 뭘 믿어요? 몸의 부활. 몸의 부활이라니까 몸의 부활. 몸의 부활. 이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좀 은혜가 있을 거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고백이에요. 사도들의 신앙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악하다고 한다면 영원히 몸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악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더러운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무실 때 여러분들 몸을 이렇게 만져보고 만져주면서 막 위로하고 대화도 하고 막 그렇게 해보세요. 몸이 굉장히 좋아해요. 막 눈한테도 눈 하루 종일 피곤한데 애썼다. 귀한테, 코한테, 입한테, 손가락, 발가락한테 막 얘기해보세요. 이 추운 날도 고생 많이 했다. 돈 버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직장 생활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가. 나를 막 데리고 다녔는데 발가락한테도 막 고맙다고 얘기해보고.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게. 이놈의 썩어지면 흙이 된 육신, 이거 죽을 육신, 이 악한 육신. 막 그래서 자기 몸을 학대하고 막 무슨 죄악시하고 막 그게 무슨 성령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건 안 사는 때예요. 성경대로 하잖아요. 성경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거룩하고 순결하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이렇게 성전인 것이니까 잘 관리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여러분 도둑질 안 하니까. 그 도둑질 중에서 가장 우리가 도둑질을 쉽게 하는 것은 뭐냐? 십일조 때묻는 거. 이거예요. 십일조 때묻는 거. 말라기 3장 10절. 요거 한 장은 한 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는 이제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말라기 넘어가려면은 마태복음으로부터 찾는 게 더 빨라요. 마태복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말라기 3장 8절부터.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더럽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그렇게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의 것을 더럽게 하겠느냐 하는 하는 보다 2년 곧 11조와 농원물이라. 네. 보세요. 이 8절 한 절에 도둑질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세 번 나와요. 세 번. 도둑질. 왜 세 번 나오느냐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뭘 안 하는 거예요? 뭘 안 했다는 거예요? 11조 뛰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하는 표현이 오직 한 번만 나오는데 이 말라기 3장 8절에서 나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도둑질. 11조를 뛰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범원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뭘 받았느니라?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십일조에 가지고 가난하게 사는가. 그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도둑질한 것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제9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웃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은 11조를 안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 9절의 말씀에 의하면 아시겠습니까? 예, 사람의 것만 훔친다고 도둑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훔치는 것은 더 큰 도둑이죠. 성경에 보자 하나님이 도둑질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십일조를 뛰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면 복을 받겠습니까? 복을 주시겠어요? 아니죠. 절대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물질관과 그 다음에 이 십일조라는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야 계명을 우리가 구계명을 팔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또 몸이 영생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이웃의 물건을 탐하거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도록 늘 정직한 영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